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주차 브레이크 해제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그리고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는 5m 가면 깜빡이 끄시고요. 바로 우측 깜빡이 켭니다. 여기는 실제 시험장 나가는 출입구는 아닙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가는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비슷한 곳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나가실 때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핸들 조작 주의하면서 우회전. 여기는 제한속도 20km 구간. 자,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측 깜빡이 켜시고 저때 왼쪽으로 꺾어서 갈 건데 깜빡이 안 꺼지게 주의하십시오. 아니면 여기 지나서 깜빡이 켜셔도 돼요. 자, 앞에 적신호니까 당연히 앞에 정지하시고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1차로 들어가자마자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질러 변경합니다. 30m 가시고요. 자, 오른쪽 보시고 자, 질러 변경. 자, 깜빡이 끄시고 안전 확인하시고 질러변경. 자, 점선에서 들어오셔야 돼요. 자, 보행자 건너면 네. 스탑 멈추고 중립. 자,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지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갑니다. 자, 다 건너가면 출발할 거예요. 왼쪽 합류 왼쪽 잘 보시고요. 자,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주행하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꺼주시고 자, 여기는 어린이보 구역이지만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네. 멈추면 중립. 출발. 자, 여기는 제한속도 50km 어린이 보호구요. 10km 초과 안 봐주니까 50 넘으면 바로 실격되니까 주의하십시오.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시간에 주의하시고요.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보시고 30m 주행하고 진로 변경. 껐다 다시 켜시고 자, 멈추면 중립. 자, 방금 진로 변경 깜빡이 한번, 유턴 깜빡이 한번. 네. 자, 기어 넣으시고 유턴입니다. 브레이크 쓰면서 신호 바뀌었네요. 네. 여긴 좌회전 시 또는 보행 신호 시턴. 저 보행 신호 들어왔죠? 그러면 돌아댑니다. 자, 오른쪽 3차로로 진입하시고요.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주행하시고 자, 왼쪽 보고 질러냅니다. 자, 깜빡이 다 들어오면 3초 뒤에 꺼주시고 자, 신호등.
마찬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50km 구간입니다. 멈추면 중립. 멈췄을 때는 기어 잡고 있고 핸들 한 손 잡아도 괜찮습니다. 달릴 때만 두 손이에요.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도로가 길을 잘 모르실 때는 도로가 세 개면 네, 가운데로 가시고 150m 듣고 진로 변경 하시면 됩니다. 네. 앞차하고 안전거리는 네, 내 속도에 10을 빼시면 됩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150m 앞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30m 진행하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야죠. 좌측 깜빡이. 자, 어린이 보호 끝났습니다. 좌회전입니다. 멈추면 중립. 자, 신호 잘 보시고요. 자, 이제 들어왔네요. 기어 놓고 출발.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요. 유도선 잘 보시고. 자, 해서 1차로로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 다 맞는 시까지 직진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10km 초과 봐주니까 60만 안 넘으시면 돼요. 거리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호등 주의하시면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오늘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정의선 지났어요. 그런데 빠르게 나갑니다. 오히려 급정지하면 실격될 수 있으니까. 뒷차도 따라오고 있었고. 멈추면 중립. 150m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요. 왼쪽에 포켓, 예. 좌측 차로로 들어갑니다.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자, 앞에 빨간불이죠? 예, 깜빡이 꺼주시고,
앞에 정지. 초록불 바뀌었죠? 출발. 다시 U턴 깜빡이,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여기는 좌회전시 또는 보행신호시 U턴입니다. 자, 차가 서 있는 거 보니까 보행신호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빨간불 바뀌었네요. 가면 안 됩니다. 예, 가면 안 돼요. 횡단보도 빨간불입니다. 멈추면 중립. 가끔 좌회전차가 이제 유턴 빨리 못한다 빵거리는 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신경쓰지 마시고, 적신호로 바뀌면 그 다음이 좌회전 신호니까 핸들을 미리 다 돌리셔도 돼요. 적신호 들어오면요. 자, 들어왔죠. 핸들 미리 다 돌리셔도 돼요 이때는. 그리고 좌회전 들어왔죠. 자, 기어 넣고 확인하면서 출발. 자, 우측 3차로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 켜고 왼쪽 보고 질러간다. 그리고 들어오면 깜빡이 꺼주시고. 자, 신호 바뀌었네요. 앞에서 정지. 버스용 차로 실선이 있었는데 그 실선을 밟고 옮기시면 감점 먹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럴 때 신호 대기할 때 왼쪽 사이드 미러 보면 저쪽에 신호 걸려있죠, 그죠? 여기 초록불 들어오면 출발하면서 바로 진로 변경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뒷차가 없기 때문에. 자, 횡단보도는 바뀌었고 앞에 초록불 들어왔죠? 미리 깜빡 켜고. 자, 30m를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이런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죠? 자, 들어오시면 깜빡이 꺼주시고. 항상 여유있게 끄십시오. 급하게 끄지 마시고.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신호등 바뀌는 걸 주의하면서 신호도 잘 보십시오. 앞차만 보지 말고 전체 교통 흐름을 체크하십시오. 자, 신호, 적신호. 멈추면 중립. 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오토바이 안전 확인하면서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회전 깜빡이 켜시고. 앞에서 정지. 그리고 중립. 이때 좌회전 들어와서 좌회전 하실 때 여기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좌회전 들어왔고 기어 놓고 출발. 자, 이렇게 횡단보도 사람 주의하면서. 네, 다 건너면 출발. 자, 150m 전방에서 좌회전. 자, 잠깐 빼키시고. 여기 왼쪽에는 이제 시험장, 실제 시험장 들어가는 곳이고요. 저희는 여기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에 한 칸 더 가서 들어갑니다. 실제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왼쪽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저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정차라는 곳에 정차를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종료멘트를 지금 우측 깜빡이 켜시고. 네, 정지.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까지 끄시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모두 한 번에 붙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